요즘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조금 줄어드는가 했는데 또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소규모 개척기 위해서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수시로 저런 공문이 날아옵니다. 성경 공부나 소모임을 자제해 주십시오. 저런 공문과 문자가 수시로 날아옵니다. 저런 걸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뭐 교회 모임을 정상적으로 갖기가 어렵습니다. 현 상황에서 제대로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기가 어렵고, 기도에도 힘들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구역 모임 갖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출석률이 떨어지고 이탈하는 교인들이 생겨나고 신앙이 시들해지곤 합니다. 2000년 교회사 속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극심한 박해 시절에도 그래도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었습니다. 지하 무덤이라든지 동굴로 숨어들어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예측하지를 못합니다. 뭐 당분간 이렇게 오르라, 내리라 하면서 상태가 계속되겠죠.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태가 더욱 악화되어서 아예 몇년 동안은 모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몇년 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지도 못하고, 마치 옛날에 사막의 수도사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기 몇 년의 세월을 보낸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옛날 초창기 사막의 수도사들은 그랬죠. 독 수도사라고 했습니다. 혼자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생활을 하면서 수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공동체를 고르면서 공주 수도원을 만들게 되었는데, 초창기 사막의 수도사설은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나홀로 몇 년, 몇십 년의 세월을 보낸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문자를 보내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몇 년을 세워, 몇 년의 세월을 보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무인도에 탁 들어서 한 십여 년의 세월을 홀로 보낸다면, 그 이후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석탄 날라위에서 떨어져 나온 석탄 한 덩이처럼 열기가 금방 시들어버릴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던져볼 법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7세기 일본에서 아주 대대적인 청주교 박해가 벌어졌습니다. 청주교 신자들을 색출해가지고 잔인하게 고문하고 처형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 이렇게 끓는 온천물에 집어던져서 죽이고 밀물이 들어오는 바닷가에 말뚝에 묶어놓고 죽이고 불태워서 죽이고 아주 갖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하고 죽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박해를 해가지고 그 그때 당시 20만 내지 30만 명이었던 었 천주교 신자들의 시를 말려버렸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선교사들도 몽땅 다 처형을 했습니다. 그때 천주교 신자들을 색출할 때 후미에라는 방법을 이용을 했죠. 예수님의 얼굴이나 십자가 상에 그려져 있는 금속판을 바닥에 놓고서 그것을 밟고 지나라. 그래서 그 앞에서 주저주저 하면서 그것을 밟지 못하는 사람은 천주교 신자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색주를 해가지고 천주교 신자들을 완전히 청소해 버렸습니다. 그때가 아마 17세기 초반이었습니다. 1614년 정도? 그리고 나서 300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19세기 중반쯤 에가지고 일본이 개항을 하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나가사키에 서양인들을 위한 최초의 성당이 건립되었습니다. 아직 천주교가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서양 사람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당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당 건물을 지고 한한 한 달쯤 지났을 때 10여 명의 일본 사람들이 성당의 신부를 찾아온 거예요. 뭔가 해들 할 말이 있어서 찾아온 것 같은데 의사소통은 되지 않죠. 그런데 뭐랑 뭐랑 막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300년 전에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배워왔었던 주기도문을 라틴어로막 암송을 하는데 이 발음과 억양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구나. 3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가도록 천주교 신자들이 거기에 남아서 잔존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신부가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해가 1865년입니다. 300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그때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모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신부도 없었고,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없었고, 숨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잠복,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일본어로 가쿠레, 기리스탄. 그런 사람이 수천 명이나 남아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에 관련된 것이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네들은 300년 동안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후미애를 밟으라 그러면, 그냥 그것을 밟으면서 자기네들의 신앙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불상 뒤에다가 십자가 상을 숨기고서 마치 불교를 믿는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그런, 식, 그런 식으로 300년 동안 숨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865년에 그네들의 신앙이 또다시 노출되자 또다시 탄압과 박해를 받으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처럼 우리가 더 심해져가지고 만날 수 없는 상황, 무인도에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을 보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네들이 300년 동안 그네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지도자도 없고,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절의 고도와 같은 곳에서 300년의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지녔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300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놔두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건네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라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제자들을 떠났습니다. 고린도 후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다가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박해가 밀려오고, 순교를 당하고, 화형대에 올라설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번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떼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지하 동굴에 갇히고 무인도에 떨어지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암흑 시대를 거쳐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약속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가장 고귀하고 완전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와 은혜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가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당신의 위하들을 내어줄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들에게. 값없는 사랑을. 조건 없는 아가피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실째로 성령이 교통하심에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고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묶어 세워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연대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나누고 교제하게 하십니다. 마치 뿌리가 서로 얽혀있는 나무들이 거대한 숲을 이루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제각기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가 되어서 어떤 세상에 풍랑이 밀려올지라도 견뎌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우리를 묶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도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넓게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버려진 땅의 어부들과 함께 하셨고 매국노로 지탄받고 무시당하는 세리들과 함께 하셨고 살이 썩고 문드러져서 불가적 청민으로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던 나병 환자와 함께 하셨고 온갖 불치병으로 절망과 탄식을 하던 환자들과 함께 하셨고 더럽고 더럽고 불결한 사람으로 천대받던 장녀들과 함께 하셨고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오늘날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나 저제나 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주어지기를 고대하는 실업자들과 함께 하시고 혐오와 배제의 차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시고, 전쟁과 폭력 앞에서 숱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에도 수만 종씩 사라져가는 멸종 위기 동물 생명체들과 함께 하시고,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창조 질서, 생태계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고 당신의 위하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극진하게 사랑하신 그 세상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학생들과 함께 이디오피아의 성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말기암 환자를 만났습니다. 나이가 젊은 여자였는데 돈이 없으니까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좀 신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찾아가 보니까 상태가 너무 위중합니다. 기력이 쇠해서 일어나 앉지도 못합니다. 살 날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게뭐 거의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게 그 앞에 앉아있는데 같이 갔었던 어떤 학생이 그 환자 옆에 눕더니만 이렇게 꼭 손을 붙들어주고 얼굴에 파리가 날라오면 부채질을 하면서 파리를 쫓아내곤 그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옆에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야.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환란 속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다니엘이 그 누부 갈레살 왕이 만든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풀뭇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불고등이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저 신상에 절을 하면 여기에 던져 넣지 않겠다.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 속에 던져져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홀을 타는 화독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구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서로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질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의로우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지닌 거예요 그래서 풀목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불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더 희한한 것은 그 불구덩이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장면을 보면서 어,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몇 명을 던졌느냐? 세 명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왜네 명이 거닐고 다니느냐? 느부갓네살이 보기에도 그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 같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래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엘리 위젤의 그 《흑야》라고 하는 작품을 아시죠?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된 사람인데 그때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대목,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대목이 이것입니다. 그 수용소에서 어느 날 아침에 <laughs>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본때를 보이겠다고 몇 사람을 처형을 했습니다 너희들 우리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아무나 무작위적으로 몇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앞에 교수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목매달아 걸었습니다 몇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있다가 금방 숨이 끊어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주 끝까지 숨이 끊어지지 않고 막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워낙 먹지도 못하고 체중이 가볍다 보니까 이 목이 매었는데도 숨이 끊어지지 않고 막 고통 속에서 몸부림 치는 그 모습을 앞에 앉아있던 었 유대인들이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탄식을 하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탄식을 하는데, 뒷자리에 있던 유대교 라삐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수대에서 저 소년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네. 마치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신 것처럼, 눈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위로를 전하는 것 조사 힘든 상황입니다. 대면 접촉이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수탄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찾아가기를 원했는데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위로를 건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교회에 온갖 혼란과 풍파가 일어날지라도 기뻐하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을 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뤄야만 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위일체 주일입니다. 이게 참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이지만, 3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견인하고 지탱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하심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